네, 연습문제 19.3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19.3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적분을 하는 거지만 해석적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사다리꼴 공식, 그리고 심슨 3분의 1 공식, 심슨 8분의 3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각각의 오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은 이제 손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MATLAB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고 처음 하시겠지만, 심볼이라는 걸 쓰시면 좀더 편하게 미분과 적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볼이라고 하면 sims라고 명령합니다. 내장 펑션이고요. 여기다가 x로 하면 x를 변수로 선언하는 겁니다. x를 변수로 선언하고 F를 정의를 해줍니다. F를 정의를 해주고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9를 해서 실행하면 이제 MATLAB에서는 이렇게 F를 X를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었죠. 이게 이제 심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F와 X가 심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와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플롯을 할 때도 그냥 플롯은 데이터를 주어줘야 됐지만, 이제는 F 플롯을 하면 그냥 X를 변수로 인식해서 우리가 영역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 플롯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설정했으니까 파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드도 만들어주면 좋고, 그리드로 만들어주면 좀더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게 그래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볼 텐데요. 미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주어졌던 그 함수를 differentiation, 미분의 영어가 derivative나 differentiation입니다. 그거의 약자인 diff 얘를 하고, f는 우리가 미리 정의를 했었죠. 위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diff에 f를 넣어주고, 얘를 df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미분을 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df에 식이 저장되었으니까 미분을 했지만, df에는 또 다른 식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df를 또 미분하려면 diff를 해서 df를 넣어주면 두번 미분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F9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F는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DF랑 DDF는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DF를 다시 쳐서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한번더 미분한 거는 DDF에 저장을 했으니까 DDF를 보면 한번더 미분한 값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은 쉽게 MATLAB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적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려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파이 나누기이죠. 미분의 파이. 90도죠, 90도. 90도는 파이는 3.14니까 여기 라디안으로 여기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실행해 보면 3.14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적분의 영어는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의 앞 글자를 따서 int라고 내장 함수를 MATLAB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네 값을 int 밑에 줄 긋고 f라고 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f는 저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 값이죠. 이 f를 변수 x가 있는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라는 겁니다. 그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9를 눌러서 실행하면, a가 정의가 안 됐네요.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4파이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저희가 이 결과값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심볼릭
앞에서 설정했던 이 x 심볼릭이기 때문에 심볼로 만들어집니다. 수치값이 아니고 변수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치로 바꿔주려면 저희가 더블이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이 값이 4파이 플러스 4가 변수값으로 숫자로 수치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LR이라는 거에 정의를 해봅시다. IR이죠. I가 인테그레이션이고 R은 리얼 밸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에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을 MATLAB에서 구한 실제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누르면 4파이 플러스 4가 이렇게 되죠.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파이 플러스 4.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값이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볼로서 값을 구했고, 이제 이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치값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함수값을 알고 싶으면 subs라는 변수를 쓰면 됩니다. 대입이 substitution이니까 그거 약자를 따서 subs를 하고 함수 f에다가 값 5를 넣어 봅시다. 자, 5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5가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함수가 8 플러스 4 곱하기 코사인 x였으니까 x에 5가 든게 확인할 수 있죠.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값은 단지 숫자를 넣어서 심볼릭 형태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표현법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 얘를 수치 값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더블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더블해서 실행을 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자, 얘네는 더블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얘를 다른 어떤 값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더블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철자가 틀렸네. 더블. 네, 좀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빨리 코딩을 하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빨리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얘를 필요가 없으니까 심볼로 넣고, 얘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실제 이제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손으로 푼 결과값을 저희는 MATLAB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